아니, 환호라고 살아가셨어. 어떻게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거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랍니까? 다른 위원장에 가서 얘기하든지 다른 자. 위원회 가서 얘기하든지 왜 여기서 그러세요? 법을 안 바꿨어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다고. 뭐가 2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좀 그만하시라고.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파행 유도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오후 회의 속기하기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파행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살짝 돌던데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파행 시키겠다고 하고 그냥 나가세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 김성원 의원 말씀하신 거는 뭔가 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6, 7, 8, 9항을 그 점심시간 정회 전에 우리가 처리를 했죠. 그 처리에는 전체 회의 계류 소위 넘기는 것 그다음에 의결한 것 네? 전체 회의 계류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종류로 처리를 했을 거고요.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탈을 쳤고 의사봉 그 다음에 전체회의 계류나 소위회보에 대해서는 의사봉 삼탈을 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에 보낸 거는 그럼 의결로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맨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법사의 운영 관례에 따라서 예? 의결로 이소위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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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위를 회부하자 법사의 전체회 계류를 시키자 두 가지 의견이 나왔고 두 가지 의견이 좁혀지도 않았는데 위원들의 말씀도 기동민 의원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기동민 의원 여기 목소리 큰 사람들 많습니다. 크게 하세요. 잠시만요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삼탈을 쳤지 이소위 회부나 전체의 계류에 대해서 삼탈을 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사실 말이요. 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의원님. 아니, 고함이 아니라 의사진행 말하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자,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말하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것을 아니 환호라고 살아가셨어. 어떻게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거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랍니까? 다른 위원장에 가서 얘기하든지 다른 자. 위원회 가서 얘기하든지 왜 여기서 그러세요? 자. 있었던 국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응이에요?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과 자, 장동현 의원님 마음대로 한 것은 다르죠. 마음대로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진짜 진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여기 공수한 사건도 나옵니까? 법을 안 바꿨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적인 2년이 지났다고. 뭐가 2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좀 그만하시라고. 2년 4월입니다. 작년 4월. 자 법을 안 바꿨어요. 그러면 환영하세요. 대상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파행 유도하려고 들어왔습니까? 예? 자. 위원장이 함부로 하고 막기하고 한 거 다 참았지만 이런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오. 위원장 함부로 하고 막기한 건 말이 아니에요. 참게 뭘 참아. 모든 걸 다 이소위로 아니 위원장이 스스로 이소위로 올리는 거를 의견을 들어서 자. 자, 회의 진행합시다. 이소위가 왜 존재합니까? 네? 사실 의견을 들어야죠. 얼마든지 자,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아, 법안이 정지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환원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사과 보내는 의사가 없는 거죠? 제가
오후 회의 속기하기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파행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살짝 돌던데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네? 자, 장동혜 의원님.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다시 저희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아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원사에 관례가 안 됐잖아요. 앉아. 앉아세요. 자,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하겠다고 하고 그냥 나가세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다 이소희로 보내세요. 이거 뭐야? 정말 불 던지고 이거. 어? 아니 우리 전 장관님까지 나가지 못하나. 박범계 의원님 편한 소리 하시죠. 자, 장동혁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